최근 들어서, 어, 삼성보다는 LG 쪽에 스마트폰 관련 이슈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. 그래서, 어, 지금 최근 들어 삼성전자의 주가 흐름도 그렇고 그 다음에 삼성전기 그리고 이제 관련 부품 업체들에 대한 주가 흐름도 사실 LG그룹 대비했을 때는 좀 부진한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기대감이 좀 많이 높았었죠 삼성 쪽에서 분명히 갤럭시 S7의 어떤 기대감들이 분명히 또 높았던 그런 부분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어, 상대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LG 쪽에서의 G5에 대한 기대감은 사실 크지 않았던 그런 부분들이 어 지금 반사적으로 작용하면서 주가의 엇갈림이 좀 나오고 있는데요 자 지금 삼성전기 역시도 최근 들어서 주가 흐름이 지금 저점부터 좀 올라가다가 다시 한번 좀 꺾이고 있는 그런 흐름입니다. 하지만 어, 지금 지금 삼성 쪽에서 어떤 삼성과 LG 쪽 스마트폰이 판매가 이루어지는 본격적인 그 출고 시점과 맞물려서 어떤 결과물이 지금 아, 나, 아직은 나오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어, 지금 뭐 섣불리 이 기업에 대해서 판단할 필요는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는 어,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일단 보유 관점 말씀 드리겠고요. 어, 다만 이제 손절가를 잘 지키셔야 될것 같아요. 이제 최근에 이제 저점을 찍었던 5만 1,500원 자리 이 자리 때이구한대를 지켜내 준다면 일단 보유 관점에서 끌고 가시는 전략이 좋을 것 같고요. 만약에 이 자리를 깨게 된다라고 한다면 어, 그때는 시간이 다소 좀 지연이 될수있다는 부분까지 함께 말씀드리면서 좀 어, 기간적인 투자 기간을 좀 길게 가져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자, 최용적인 부분에서는 이제 4 8,800원 정도 자리 대가 어, 지금 이 기업의 거의 최저점 자리라고 일단 보여지는데요. 어, 만약에 이제 이 자리를 제가 말씀드렸던 어, 윗자리 5만 1,500원 자리를 깨고 내려오게 된다면 어, 차라리 4만 8,800원 정도 자리 때이 부분에서는 어, 추가 매수도 가능하다라는 거 말씀드립니다. 자, 최종적인 목표가 네. 말씀드릴게요. 중장기 관점에서는 6만 5천원 정도 자리, 어, 중기적인 관점이 좋을 것 같아요. 6만 5천원 정도 자리까지는 중기 관점으로 목표가 가져갈 수 있으니까요. 시간적인 부분 조금 투자하시고, 그 다음에 천천히 대응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.